스토리를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는데 낚시거리가 왜 낚시거리라고 했죠? 발 모양을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낚시 바늘처럼 만들어서 상대방의 발목을 걸어서 넘기기 때문에 낚시거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낚시거리는 기본적으로 품발기 하고 앞발을 걸 수도 있고 네, 앞발을 걸 수도 있고 품발기 하고 뒷발로 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자, 근데 대표적으로 같이 쓰는 손기술이 뭐가 있죠? 바깥이치기. 네, 바깥이치기와 같이 발목을 걸고 바깥이치기로 상대방의 상체를 걸어서 넘기는 기술이에요. 낚시거리 모양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끌어당기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있죠. 그러면 혼자 연습할 때는 이게 조그마한 뭐 철공이나 이런 기둥 같은 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발을 세워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엄지발가락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을 최대한으로 당기고 그래서 걸어서 빡빡해요. 이렇게 당기는 연습을 이렇게 해주면 낚시거리를 확실하게 익힐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당길 때 먼저 몸으로 끌어당기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릎도 같이 들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훈련을 하는데 상대 수련의 좋은 점은 서로 걸어보세요. 서로 발목을 딱 걸어보세요. 그리고 시작하면 서로 당기는 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당기는 거 당겨 그렇지 당겨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발목을 걸어서 당겨보면 확실하게 상대방의 발목을 거는 후킹되는 감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모양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낚시거리는 이렇게 앞발 안쪽에서 이렇게 걸 수도 있고 뒷발로 이렇게 바깥쪽에서 걸 수도 있죠. 물론 앞발에서 뒤쪽, 그러니까 안쪽, 뒤쪽으로 다 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낚시거리의 장점은 발기술, 단독 기술로도 쓸 수 있고 태질, 손기술과 함께 쓸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입식타격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경주기 할 때.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앞손을 낼 때 이 어깨를 읽고 빠지면서 이렇게 발 쪽을 돌면 상대방 체중 이동이 되다가 중심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방이 잽을 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론적인 거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태권 시합뿐만이 아니라 이미 무에타이 대회 우리 여기서 선수들로 활동한 친구들이 무에타이 대회에 나가서 낚시거리로 상대방을 굉장히 많이 넘어뜨렸어요. 다운을 뺏은 경우 실제로 많은 되게 실전성이 검증된 기술인 거죠. 낚시거리로 상대방을 넘기는 경우도 많고 낚시거리는 이렇게 앞쪽 앞발만 거느냐 그렇지 않죠. 발을 갖고 오시는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의 축을 앞발을 막아주면서 뒤에 발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상대방의 양발을 다 걸어서 체중을 걸어서 상대방을 넘기는 뒷낚시거리 그러니까 두 발을 다 걸어서 넘길 수 있는 활용도가 너무나 많은 기술이에요. 그리고 일단 상대방의 발목을 정확하게 후킹만 하면 상대방의 중심을 많이 흔들 수 있는 되게 좋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낚시거리를 한번 제대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명씩 마주보고 먼저 후킹하는 이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낚시거리를 만들어서 서로 처음에 당기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자, 이 훈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넷, 자, 걸어서 당겨보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혼자의 기기로 먼저 앞발 10번, 뒷발 10번 할 건데 우리 기본 스탠스에 쓴 상태에서 바깥이치기랑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움직이고 뒷발로. 자, 이때 중요한 건 우리 방금 연습했던 대로 발 모양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 아시겠죠? 하나, 둘,
뒷발할 때는 앞발 축을 살짝 돌려줘야겠죠? 자, 둘, 틱, 오, 셋, 틱, 오, 넷, 틱.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 익힌고 동작을 먼저 연습합니다. 근데 이때 바깥치기 할 때 손을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살짝 위에서 밑으로 바깥치기를 걸면서 이렇게 수평으로 밀면 발 중심 뒤에도 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밀려버려요, 뒤로. 네. 그게 아니라 바깥치기는 살짝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한 15도에서 45도 방향으로 위에서 밑으로 상대방이 상체를 이렇게 찔러서 밀듯이 바닥 쪽으로 밀어내듯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익힌할 때도 하나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뒷발 뗐으면 손을 살짝 들어 올려서 살짝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찍어내리듯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디딤발이 발을 움직일 때 이미 내가 기술을 걸기 좋게 디딤발을 먼저 만든다고 했잖아요. 들어가서 축을 거는 게 낙지거리인데 자, 이 앞손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 앞손은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할 때 그냥 이렇게 낙지로 상대방을 넘겨버리면 상대방이 낙법을 잘 못 치는 사람이나 혹은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으니까 네. 상대방의 안전을 안전을 생각해서 이 손을 잡고 이렇게 넘기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기술 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견제한다든가 이랬을 때 항상 손목재리로 장애물을 먼저 치워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움직이다가 낚시거리 들어갈 때도 먼저 이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내가 공격하기 좋은 길을 먼저 만드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발을 좀 멀리 들었거나 그죠? 혹은 너무 가까이 들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팔로 상대방이 거리를 좀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발을 너무 멀리 들었어. 그죠? 그러면 기술이 들어가면서 이 팔을 나한테 상대방이 나한테 오도록 당겨줍니다. 그럼 거리가 안 늘어지잖아. 그죠? 그러면서 넘길 수 있어요. 혹은 내가 기술을 쓰려고 너무 가깝게 들은 팔이 이렇게 붙었어. 그러면 이 팔 상대방 밀어줘야 돼. 그죠? 기술 들어가면서. 거리를 만들면서 기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파트를 제압해주는 게 우리가 연습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 태권 전통 연습하는 방식에서 앞발 낚시거리, 그 다음에 뒷발 낚시거리 걸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쁜 태권 스파링 할 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제일 많이 쓰는 두 가지 케이스를 먼저 연습해보세요. 아까 서두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움직일 때 보통 우리가 공격에 폼을 낼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중심을 칠째 이거 제일 많이 하죠. 움직이다가 장구치기를 들어갈 때나 혹은 앞으로 하나만 칠 때나 보통 앞발을 같이 움직이면서 장구치기가 나오잖아.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낚시거리는 좀 더 노려줘야 돼. 그래서 움직이다가 하나 이렇게 상대방이 칠 때 다시 이렇게 걸어서 상대방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방을 주고 받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자주 발을 앞발을 많이 나오면서 주먹을 많이 내준다 싶을 때 한 번씩 움직이다가 공격으로 상대방이 들어올 때 바로 낚시거리로 상대방을 완전히 깨거나 혹은 무너뜨려서 넘어뜨릴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움직이다가 우리가 반대로 이번에 내가 장구치기로 거리를 좁히면서 하나 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낚시거리 거리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들어가주고 바로 앞을 잡으면서 낚시거리로 상대방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제일 낚시거리를 입식 타격에서 우리 예법 태격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패턴인데 요거를 연습해 볼게요. 서로 마주보고 움직이다가 잽 나올 때 네, 앞손 나올 때 제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뒷발이 살짝 이동해 주면서 체중 이동을 해주면서 앞에 나오는 발을 낚시로 걸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움직이다가 나오면 하나 하나 이렇게 뒷발이 움직이면서 하나 아시겠죠? 또 하나는 움직이다가 내가 공격 들어갈 때 잘못 치기로 하나 둘 들어가고 바로 움직이면서 낚시거리로 연결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연습해 볼 거예요. 이해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연습해 보겠습니다.